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를 눌러주세요. 검색창에 상인 정보통을 입력해줍니다. 친구 목록에 나오는 상인 정보통 채널 확인 후 채널 추가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채널 추가 후 채널명을 누르면 상인 정보통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채팅창으로 들어가 볼까요? 화면 중앙에 있는 챗봇 채팅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팅방으로 들어가주면 하단에 처음으로 소식 알림 받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정보 등록, 상인 정보 등록 순서로 버튼을 누르면 시장명 입력 혹은 지역을 선택하여 시장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시장명으로 검색을 눌러주세요. 위치하고 계신 시장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우리 시장 정보가 바로 보이지 않으신다면 시장 목록을 옆으로 밀어 찾아주세요. 시장 이름과 주소지를 확인한 다음 선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소지 순서대로 검색하여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지역 선택을 눌러주세요. 위치하고 계신 주소지에 시도부터 차례로 선택해 시장을 검색해주세요. 시장 이름과 주소지를 확인한 다음 선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장 선택이 끝나셨다면 내 정보를 등록해볼까요? 채팅창에 성함을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 사용 중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 운영 중이신 매장의 해당 업종을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수강을 원하시는 관심 있는 교육 분야를 선택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본인의 출생연도 네 자리를 채팅창에 입력해주세요. 현재까지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기를, 이상이 없다면 계속하기를 눌러주세요. 정보 입력이 끝났다면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함을 눌러주세요. 상세 내용을 알고 싶다면 자세히 보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등록된 정보를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보 등록 완료! 이제부터 전통시장 정책 정보 소식과 교육 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 등록을 방금 마치신 분들은 채팅창에 수강하기를, 기존의 정보를 등록하신 분들은 채팅창 하단에 있는 수강 현황 확인하기를 선택해주세요. 상인 정보통 채널에서 제공하는 교육 영상 목록을 확인하고 원하는 영상을 선택해 수강해주세요. 수강이 진행된 후에도 상시로 나의 수강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